자,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 있는 선택 김용택입니다. 이슈 분석 캐스터나 찍으려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 자유한국당과 그다음에 민주당 등등이 말이에요. 이런 이름이 붙었죠. 국회에서 동물국회 막 몸싸움에다가 뭐 빠루 막 이런 것도 등장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도대체 왜 국회에서 이렇게 난리가 났느냐? 뭐 패스트트랙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네, 이제 뭐 모든 걸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뭐 패스트트랙 이런 것들은 우리 법과 정치에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국회법의 내용이라서 우리 헌법이 수능에 나오는 거니까. 대신에 도대체 왜 싸우는지 그 근본 핵심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름하여 선거법 개정안 핵심 내용이 뭐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건데요. 선거법 개정안이 어떻게 제출되었길래, 또한 왜 그러한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아울러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은 여러분들 올해의 법과정치 수험생이라면, 또 내년에 정치어법 수능을 볼 수험생들이라면, 예, 꼭 알아둬야 될 매우 중요한, 정치학이나 법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사 상식을 넓힌다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 수능 공부를 위해서도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현행 선거 제도는 어떤 상태이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현행 선거제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유인물 들고 있는데 유인물은 여러분들 첨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같이 여러분들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출 방식과 관련돼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지역구 의원이란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전국구 의원이란 분들도 있어요. 이 지역구 의원에는 어떻게 뽑냐면은, 전체 현재는 253명을 뽑아요. 253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전국구 의원은 총 47명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이 있는데 그중에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역구 의원을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은 이때 소선거구제 또는 단순 다수제에 의해서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들을 선출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1등이면 당선된다 이거. 1등이면 무조건 당선돼. 1등만 당선돼.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게 되냐면은요, 여기서 예, 사표가 양산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1등은 당선자가 되지만 2등과 3등과 4등, 지역구 선거에서 2등, 3등, 4등에게 이 투표한 유권자들의 표는 국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사표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사표가 나왔느냐? 지금 현재 19대 국회에서 지난번 3년 전쯤에 국회의원 총선거 했는데 그때 사표가 무려 50.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 두명 중에 한 명의 표는 국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표가 양산이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득표율과 그다음에 의석률에 불일치가 매우 심각해집니다. 각 당이 얻은 득표율이 있어. 근데 의석률하고는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득표라는 건 유권자들이 그 당에게 투표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이 지지를 얻는 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예컨대 뭐 A라는 정당이 40%의 득표를 올렸어요. 그러면 A라는 당의 국회의원은 전체의 40%가 되는 게 가장 적절하잖아. 그걸 비례대표제라고 하거든, 그렇게 하는 걸.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득표를 얻은 거하고 실제 의석률하고는 굉장히 불일치가 심각해집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소선거구제에 기초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지역구의원, 소선거구제로 뽑는 지역구의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여기를 1로 놓는다면 여기는 5가 넘어가. 그러니까 전국구의원에 비해서 비례대표, 아니, 지역구의원의 수, 소선거구제로 뽑는 지역구의원의 수가 5배가 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역구의원을 뽑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전국구의원은 그러면 어떻게 뽑느냐. 전국구의원을 비례대표의원이라고도 불러줍니다. 비례대표제로 선출해요. 그럼 비례대표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전국적인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해 준다 이거예요. 근데 전체 300명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47명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A라는 정당이 이 전국적인 정당 득표율이 10%였다. 그러면 전국구의원 비례대표원으로 4.7명을 배정받는다 이런 식인 거예요. 오케이? 예.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지금 뽑고 있는데 이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보면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평가가 됩니다. 정당 득표율만큼 이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정당의 득표율 이퀄 예, 의석률 이렇게 만들어 주자 이거예요. 만약에 A라는 정당이 10%의 득표를 올렸어. 그런데 만약에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 10%면은 30명이 되잖아. 그지? 근데 우리나라 비례대표제는 47명 가지고 그걸 정당 득표율만큼 배분해 주고 있단 말이야. 이런 부분에서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보정되지 않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군소정당과 거대정당 중에서 누구한테 유리하느냐? 이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과 같은 이 거대정당한테 상당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독일이란 나라를 봤어요. 독일. 독일을 보니까 뭐가 나냐? 독일이란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면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방식으로 비례대표제를 운용합니다. 물론 지역구 의원을 소선거구제로도 뽑고 있어요. 다만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자,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냐면 자, 지역구 의원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 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1대1의 비율로 나눠요.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 150석, 여기도 150명 이렇게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는 동수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거기 여러분들 유인물에도 더 써놨는데, 맨 아래 보시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써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총 의석을 정당별 득표율만큼 각 당에 할당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기 47명 에 대해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체 의석이 만약에 300석이다. 그러면은 300석에 대해서 정당 득표율만큼 배분해 주는 거야.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해.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뭐라고 써 있죠?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각 당의 의석수를 동그라미 1에서 할당된 의석수에서 뺀 만큼을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이렇게 나왔지.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밑에 사례를 만들어 봤어요. 총 의석을 300석이라고 하고 지역구 의석을 150석이라고 가정하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나와 있는 사례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A당, 자, B당, C당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정당 득표율은 40%, 30%, 만약에 예, 여기가 35군요. 그다음에 25%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다음에 여기 지역구 의석수 써볼게요. 지역구 의석수는 30, 30, 그다음에 여기는 90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독일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냐? 일단은 할당 의석수란 걸 구해야 돼. 뭘 구해야 된다고요? 할당 의석수. 할당
의석수를 여기다가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당 득표율이 A당은 40%지요. 근데 전체가 300석이잖아. 총 의석이. 그러면 300석 중에 40%는 342에서 120석을 확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할당 의석수가 확보된 의석수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B당 같은 경우는 300석 중에서 35%야. 그러면 35 곱하기 3 해보면 얼마입니까? 115가 되나요? 이렇게 되네요. 3, 5, 15. 105인가요? 잠깐 3, 5, 15, 10, 3, 3, 9가 105군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산수가 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C당은 25%지. 그러면 300석 중에 25%야. 그럼 얼마일까요? 25%는 여기는 75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확보된 의석수가 있어. 그런데 A당은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돼요? 30명이 당선되었네요. 그러면 이때 비례대표 의석수는 어떻게 되느냐? 비례대표 의석수는요?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확보된 게 120이어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30이잖아. 그럼 몇 석이 부족해? 90석이 부족하네요. 90석에 90명이 비례대표원을 A당에게 주는 거야. 그 다음에 B당의 경우는 105석을 얻어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30 얻었잖아. 그럼 105에서 30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75가 되겠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C당은 아니 75석만 확보하면 되는 당이었는데 지역구에서 무려 90석이나 당선됐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역구에서 당선된 90명을 제거하느냐? 그 20, 여기 15명 오바했잖아. 그걸 없애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냥 비례대표 0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의석은 어떻게 되느냐? 각 당의 총의석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취지는 요거대로 확보된 의석수만큼 총의석을 만들어주는 거. 어쨌든 간에 A당은 120이 되고요. B당은 105가 되는데 예, C당의 경우는요. 희한하게요. 지역구에서 너무 많이 당선됐어. 비례대표는 빵이지만.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인정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90이 돼요. 그러면 총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총합하면 300을 넘어 안 넘어? 300을 넘어가게 되지요.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총의석의 합은 합계는 315 이렇게 되지요. 그죠? 예. 그래서 원래는 총의석을 300석으로 예정했지만 실제로는 315명이 당선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원래 300석에다가 플러스 15가 되었고 이 15를 갖다가 초과의석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확보된 의석보다 정당 득표율에 기초한 확보된 의석보다 지역구 의석에서 더 많이 당선자를 배출한 정당이 있다면 이렇게 초과 의석이 발생한다는 또 약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런데 그러면 왜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왜 소개를 했느냐? 바로 지금 선거법 죄송합니다. 갑자기 내려와서 분필이 떨어졌어 가지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그 다음에 정의당과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그 다음에 민주평화당 뭐 이런 네 개의 정당들이 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선거법 개정 아니라는 것을 패스트트랙인다는 데다가 태웠어요. 그거는 이제 뭐 패스트트랙이라는 걸 태웠다고 해서 곧바로 선거법이 개정된다 그건 아니고요. 이제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런 뜻인가요? 선거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정도의 의미를 갖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개정안에서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개정된 선거법의 내용이 뭐라고? 앞에 이걸 붙여놨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긴 한데 완벽한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 준자 있잖아. 준자까지 완벽히 이해하는 거는 그닥 여러분들 시험에서 엄청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해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독일 소개를 한 거야. 오케이? 예, 기본적으로 개정된 선거법의 내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은요. 군소정당과 자, 군소정당이란 건 예, 국회 의석수가 매우 작은 정당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보면 지금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이런 정당들이 대표적인 군소정당입니다. 거대 정당이 있어요.
이런 거대 정당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이런 정당입니다. 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게 되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군소정당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예, 민주당한테는 좀 불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런 정당들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들은 이거 하자 이렇게 간 거야. 근데 자유한국당은 우리한테 유리할 게 없는데 왜 해? 이런 이제 사실은 그런 내막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좀 더 소개를 하면은 그러면 지금 개정안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개정안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하자면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개정안의 내용은요. 총 의석수는 300석으로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회의원의 수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정치학자들은 인구 10만 명당 국회의원 한 명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우리가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잖아. 그때쯤에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인구가 3천만 명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300명쯤을 해놓은 거야. 근데 지금 인구가 5천만 명이죠. 사실은 그래서 뭐 정치학자들은 말하기에 국회의원 한 500명쯤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 이렇게도 부르잖아. 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그게 되다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이나 더 늘리겠다 그랬다가는 국민들이 분노에 막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수를 절대 늘리지는 않아요. 늘리지 않고 어떻게 하냐? 예, 그냥 300으로 일단은 유지하자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 300명을 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지역구 의원의 수는 줄입니다. 얼마로 줄이냐? 현재 253명에서 얼마로 줄이냐? 225명으로 줄이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석, 비례대표 의원 수는 이건 늘려야 되겠죠. 300에서 225 빼면 얼마야? 75가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일단은 의석 배분을 좀 달리해. 물론 독일처럼 1대1로까지는 아니지만 뭐의 비중이 높아지게 됐어요? 비례대표 의석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죠. 오케이? 이러면은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 문제를 조금 더 시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기존에는 47명 중에서 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니까 총의석을 가지고 비례대표제를 적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제 이제 대표 발의되어 있는 법안에서 내가 문구를 그대로 따온 건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번 선거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의석 할당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의원, 국회의원 당선자 수를 뺀 후에 그 수의 50%에 달할 때까지 해당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뭔 말인지 도통이 여러분들은 알기 어려울 텐데 사실은요, 마지막에 50%만 빼면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현재 만약에 자, 민주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있어요. 만약에 정의당이 있습니다. 자, 요즘 지지율 보면은 민주당이 뭐 많이 나올 땐 40%, 적으면 한 35% 하는데 한 40% 지지율 나오니까 득표를 올린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있어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예, 여기는 뭐 한 30% 넘어가고 한 35%쯤이라고 해봅시다. 많이 나오면 이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정의당이 있죠. 많이 나오면 한 10% 이렇게 나와요. 뭐 등등등 더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하자는 거예요. 확보, 그러니까 독일처럼 확보 의석을 주자 이거예요. 여기도 그러면은 전체 300석 중에 민주당은 40%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0석을 확보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35%야 그러면 105석을 확보하자 이거예요. 정의당은 얼마? 예, 30석을 확보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역구 의원 여기서 225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지역구 의원 당선자들이 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당선자 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원으로 배정하는데 그때 비례대표원을 50%만 주자 이거야. 그 50%까지 가버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는 좀 나중에 혹시라도 좀 더
선거법 개정 논의가 더 진척이 되거나 또 혹시나 평가원에서 문제가 난다면 부연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자,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여기 유리해. 여기가 엄청 유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존에는 핵심이 이거예요. 기존에는 비례대표인 총수가 47명이었어. 그 47명 중에서 득표율만큼 갔어. 그러니까 정의당은 10%의 득표를 올렸다면 47명 중에서 10%인 4.7명만 비례대표원으로 배정받는 거야. 그러니까 의석을 확보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10%잖아 똑같이. 그런데 300명 중에 10%야. 그러니까 얼마를 확보하게 돼요? 30석을 확보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군소정당한테 매우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 아 정의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그랬구나. 물론 당리당략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뭘 높이게 돼요? 예. 사표를 많이 줄이게 됐다. 그래서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 문제를 많이 시정할 수 있다. 그러면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보세요. 예. 비례대표 의원의 비중은 증가했고 또한 지역구 의원의 수가 감소했죠. 그죠? 그러면 이 지역구 의원들을 소선거구제로 뽑으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 같은 정당 거대 정당이 상당히 유리하거든. 근데 지역구 의원의 비중을 줄여버리고 이렇게 독일식 연동형으로 가자 그러면 거대 정당들은 불리해.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좀 불리할 수도 있는 아니에요. 근데 한 거야. 근데 자유한국당도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이제 반대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뭐라고 하느냐. 야, 정의당 의석 증가하면 어차피 민주당 정의당 너네 사실은 되게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 의석 증가하니까 그거는 야합이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야. 피디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고 계신가요? 예, 그럼 다행이네요. 아, 좀 점점 복잡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막 걱정하면서도 좀 걱정이 됐는데, 예, 이런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최대 수혜자는 누가 될까요?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같은 군소정당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최대 수혜자가 각 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당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양당제 구도와 다당제 구도 중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확실하게 갈까요? 다당제 구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오케이? 예. 칠판으로 필기해서 설명하는 건 이 정도로 할 텐데 이것 이외에도 지금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되게 복잡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 차이점이 여기서 비례대표 의석을 매정하는데 독일에서는 그냥 차이가 나는 만큼 준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나라 지금 하는 건 준연동형이라 준자를 붙인 이유는 이 90 중에서 절반만 준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나머지 절반 또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갖다가 뭐 석패율제니 권역별로 하니 또 복잡한 얘기가 있거든. 그것까지 하면 여러분들 아마 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안은 다 확정되질 않았어. 어차피 나중에 법이 통과돼야만이 이제 시행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법과 정치 시험 문제에 있어서는 요즘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기존 현행 제도는 이러이러하다. 그런데 개정하려고 한다. 이러이런 식으로. 그러면 개정이 되면 현행 제도하에서의 각 당과 개정된 제도하에서 각 당은 어디가 유리하고 불리하냐. 이런 문제를 지금 계속 몇 년째 만들어서 수능과 평가를 내고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문제를 내기 위한 아주 훌륭한 소재가 현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정치학자들이 관심이 높아지지. 내일 가능성이 높아. 사실은 나는 몇 년 전부터 이걸 예상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말입니다. 작년 제 수험생들한테 계속해서 문제풀이 단계 파이널까지 해서 매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를 기존에 있는 문제나 내가 만든 문제 가지고 매번 모의고사 같은 데 실시했어요. 이거 내가 찍는 이거 나오면 대박이야. 안 나왔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올해도 계속 밀 겁니다. 왜? 출제확률이 높다 낮다?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석패율제,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 예. 권역별 비례대표제까지는 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까지는 사실
본 수업 시간에 개념 완성반에서 했어요. 근데 석패율제란 건안 했거든. 근데 이번에 선거법 개정안에 석패율제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두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나중에 석패율제란 무엇인지, 예,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케어스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예, 가장 지금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 내용, 가장 핵심 내용. 도대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길래 왜 이 국회에서 동물들, 그 세렝게티 초원에 있는 사자들이랑 뭐 이렇게 짐승들끼리 싸우듯이 왜 이렇게 몸싸움이 일어나고 심지어 막 연장들까지 조폭단인데 등장했느냐. 그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예.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또 이슈 분석 특강으로 다시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일단 오늘 선거법 개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또 기존의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기로 하면서 일단 오늘 이번 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